우선 대규모 촛불 집회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해? 뭐해?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수백억 들여 청와대 이전시킨 죄, 국민들 반대는 철저하게 무시한 죄, 정택은 700명 경찰 호위로 경력 축소시킨 죄, 이태원 참사 책임 떠넘기며 애도 강요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정상에서 이직기라며 욕설한 죄. 해외 순방인 척하더니 김건희랑 여행 다닌 죄. 일본 화남시 참석해서 해군들을 젖먹기에 경례시킨 죄. 윤석열차 혼자만아 시비 걸며 고등학생 탄압한 죄. 오, 공정한 대한민국, 그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주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해대고 검은 돈 불려온 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죄, 사이비 전공 시승 낮춰놓고 국정을 농단 유린한 죄, 허위로 위력서 조작하고 논문을 맘대로 표절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미국의 첨단 무기 대량으로 구입하며 전쟁 위기 고조시킨 죄, 선제 타격을 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쟁을 부르고 국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생명 위협한 죄,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 노예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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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국민들을 죽이기만 하는 전쟁광 윤석열, 주가 조작, 논문 조작 캐내는 김건희, 대체 이 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촛불 드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싸워가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윤석열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욕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욕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뭘 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뭘 할 자 누구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욕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욕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뭘 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뭘 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름 복통할까? 나라 이름 복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새벽 인사